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네. 근데 틀린 문제가 없어서 짝수형 답지로 잘못 채점을 했나. 7월쯤에 한번 실전으로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수학 성적이 정말 안 나왔었어요. 70점대가 나왔었는데 처음 맞아보는 점수였거든요, 저로서는. 내가 지난 반년 동안 놀지 않았다, 나는 안 놀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멘탈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4당 5락은 저는 아니에요. 90년대 수능 만점자냐? 라고 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크게 울어본 기억은 아니요. 아, 그렇죠. 담임선생님 과목을 제일 망쳤었거든요. 아니요. 네, 무엇보다 술로 찐 살은 잘 안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째도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막내는 놀아야죠. 초등학교 3학년이 무슨 공부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그날 말로 잘 풀어냈습니다. AI 같은 댓글에 AI 같다고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판사 잘할 것 같이 생겼다. 그렇게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적은 없어요. 근데 누군가 한 명쯤은 나를 롤모델로 삼아줬으면 좋겠다는 건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믿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너무 꼼꼼하다? 너무 로봇 같다? 저 ISTJ예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호수님 뭐 학교생활 너무 잘하고 해서 제가 사실 되게 의지했던 아이였고요. 기억에 남는 건 기억에 남는 거는 너무 많은데 뭔가 이렇게 항상 되게 철저하고 꼼꼼하고 할 것 같은데 또 제가 고마웠던 거는 제 앞에서는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안 그래도 저도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었고 그러네요. 제가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네. 오히려 이제 가채점을 국어부터 했거든요. 근데 틀린 문제가 없어서 제가 수험 번호가 홀수로 끝나서 홀수형을 풀었는데 순간 짝수형 답지로 잘못 채점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이제 옛날에 국어가 어렵다고 하면은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서 정보량이 많아서 어렵다였는데 요즘 보면은 글이 굉장히 길이가 옛날보다 짧아요. 반 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글이 짧다고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추론을 하고 더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눈으로 비교해가면서 단순히 찾아내는 식으로는 풀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추론하고 찾아내는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7월쯤에 한번 실전으로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7월이면 제대로 공부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괜찮게 나왔는데 수학 성적이 정말 안 나왔었어요. 70점대가 나왔었는데 일단 현역 때도 그렇고 처음 맞아보는 점수였거든요, 저로서는. 그래서 이게 이 성적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도 되는 건가. 아무리 짧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봤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조급해 하면은 사실 그 조급해하고 불안해한 시간만큼 공부를 또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만큼을 최대한으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근데 이 상태로 수능을 봤다가는 엄청나게 잘 볼 거라는 확신도 안 들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지난 반년 동안 놀지 않았다, 나는 안 놀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멘탈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헷갈리는 문제들 다 넘어서 그걸 맞추시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공부를 하셨을까? 한두 문제 차이라고 해도 그거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능 만점자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면 수능 만점이게 아니라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당일의 컨디션이 어떤지, 뭐 수능장의 히터 상태나 다 그날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딱히 이렇게 하면 만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이런 말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중독성이 강한 노래는 안 찾아 듣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잔잔한 인디밴드 노래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악동뮤지션 노래 같은 거? 한국어 노래를 들으면은 사실 머리에 좀 오래 맴돌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팝송도 간간히 찾아 들었고요. 전체적인 공부 방법이긴 한데요. 수업을 듣는 데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문제 풀 때도 문제를 푸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의 걸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수업을 1시간 들었으면은 사실 저는 예습보다는 복습을 좋아하는 타입인데 학교 수업을 1시간 들었으면 복습 시간은 1시간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아, 내가 오늘 뭘 배웠고 이거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야겠다라는 것도 점검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문제를 풀 때도 저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주 많은 사설을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많이 문제를 풀었는데 그것도 풀고 문제가 맞았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지에 쓰인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지문에 나타난 것들을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깊게 분석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4당 5락은 진짜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이제 저는 하루에 6시간 정도는 자려고 했는데 4당 5락처럼 하루에 4시간, 3시간 이렇게 자면은 그 다음날 오전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고3 때 느껴서 아 나는 잠을 줄이면 안 되겠구나. 그냥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잠은 충분히 잤던 것 같아요. 90년대 수능 만점 자냐? 라고 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교과서를 버리면 안 되죠. 교과서는 왜냐면은 앞으로 필요한 공부에 정말 기초 중에 기초부터 그 방법론까지 사실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버리고 사설 문제만 쫓는다던가 사설 모의고사만 엄청나게 푼다던가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학이요. 네. 올해 아무래도 통합수학으로 처음 바뀌었고 이과랑도 경쟁을 해야 했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기하보다 표준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공통은 다 맞고 들어가야 경쟁이 되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수학이 30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27문제 정도는 바로바로 풀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나머지 3문제에 쓰고 그중에 얼마나 잘 접근을 했고 얼마나 잘 찍었는가로 점수가 결정이 됐는데 올해는 그런 킬러들은 조금 줄어들고 중킬러의 비중이 늘어나서 그 앞에 킬러 앞에 있는 문제에 쏟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가 제일 자신 있었고 그 다음에 문학은 조금 어려워서 그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사탐에서는 경제가 제일 자신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소랑 비슷하게 했는데 국어를 예로 들자면은 수능 한 달 전부터 회차별로 묶인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 2017학년도 문제부터 그 계속 분석을 해나갔거든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두세 회차씩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함으로써 기출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고 지문을 분석하는 거나 아무래도 평가원의 기출 문제들은 현역 때부터 재수 때까지 계속 여러 번 봤던 거니까 더 여러 번 봤던 거니까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만큼 분석하는 데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수능 한 달 전쯤부터 수능 일주일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고 근데 제 기억에는 크게 막 감정에 동요하고 그랬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크게 울어본 기억은 태어날 때? 아니요.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공부 때문에 아, 그렇죠. 지금 뒤에 국어 선생님 계신 담임 선생님 계신데 담임 선생님 과목을 제일 망쳤었거든요. 문학에서 많이 틀려가지고 아, 이대로라면 수시도 좀 간당간당하겠는데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기말고사로 만회를 좀 했었죠. 딱히 이걸 하지 말아라고 제안을 준 적은 없으시고요. 대신에
제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막은 적도 없으세요. 굉장히 저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셨다고 해야 되나? 아니요. 아직.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동생들이 어려서 나가기도 좀 그렇고 무엇보다 술로 찐 살은 잘 안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막내는 아직 공부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 둘째도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둘째한테는 공부적으로 조언을 그래도 해주는 편이고 막내는 놀아야죠. 초등학교 3학년이 무슨 공부입니까, 벌써. 그쵸,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까지 잔소리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대학 가면 생긴다 했는데 오래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언젠간 생기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과학 수행평가 하다가 제가 조장이었는데 자료를 일찍 안 줘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바로 제가 이러이러한 점이 속상했다라고 말하고 그 친구들도 이러이러한 점은 우리가 잘못했고 근데 이러이러한 점도 너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날 말로 잘 풀어냈습니다. AI 같은 댓글에 AI 같다고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야, 외교관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거 잘할 것 같다.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너 판사 잘할 것 같이 생겼다. 그렇게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잘하게 생겼다 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공부 잘하게 생겼다 는 거는 이제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었었고. 네.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적은 없어요. 근데 누군가 한 명쯤은 나를 롤모델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는 건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믿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네, 그런 생각은 있어요. 너무 꼼꼼하다? 너무 로봇 같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로 주다 보니까 왜 MBTI에서 T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다. 저 ISTJ예요. 일단 자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수업을 째낀다던가 그러지 말고 수업 열심히 잘 듣고 부족한 거 뭐 따로 찾아서 듣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뭐든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을 한 학기밖에 안 다니긴 했지만 뭐 팀플 할 때라든가 보고서 쓸 때 이런 데 다 도움이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자기 생활 충실히 임하시고 고3 친구들에게는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수험생으로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불안해하면서 감정 소모에 시간을 쏟기보단 그 시간에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할 수 있는 공부나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잠깐만. 아니, 저는 아니에요. 선우가 워낙 학교 생활할 때도 성실하게 잘 하고 정말 그냥 자기주도 학습에 딱 전용. 네, 전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선우라는 얘기 듣고 정말 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선우는 뭐 학교 생활 너무 잘 하고 해서 제가 사실 되게 의지했던 아이였고요.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되게 차분하고 항상 네, 중심을 잃지 않는 아이여서 제가 되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담임으로서 되게 많이 의지를 한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기억에 남는 건? 기억에 남는 거는 너무 많은데 다 선우의 어떤 귀여운 부분들이라서 제가 저만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왜냐면 그런 게 기억에 남아요. 뭔가 이렇게 항상 되게 철저하고 꼼꼼하고 할 것 같은데 또 제가 고마웠던 거는 제 앞에서는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만 간직하고 싶어서 그때 안 그래도 저도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었고 그때 같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저까지 동요하면 선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그때 제 앞에서 힘든 부분을 다 얘기하고 제 앞에서 울어줘서 저는 되게 고맙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왜 그렇게 내셨던 거예요? 그래요. 제가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지금까지 저를 잘 길러주시고 이제 제가 하는 거를 다 믿어주고 지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데.